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기습 발사했고요. 또 추가 발사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또 우리 한국도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지난 12월 궤도에 정상 진입시키고 지상과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갑자기 이 위성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인데요.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좀 다른 각도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국민대학교 임철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통일 담당이 사실 북한의 최고 권위자들만 나오실 수 있는데 국민대학교의 산림 환경 시스템학과에 수업되어 있는데요. 예, 전혀 다른 저희 생수학과인데요. 어쩐 일로 여기 오셨는지. 아, 여러 가지 기회로 인해서 북한의 산림도 연구해보고 북한의 환경과 기후 변화를 연구하다가 최근에는 통일부와 함께 이런 우주에서 본 한반도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습니다. 깨알같이 책 광고하시네. 우주에서 본 한반도. 네, 맞습니다. 예, 또 오늘의 이야기 손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탈북민 유튜버 나민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나민이 씨는 공학하고는 일도 관련이 없는데 가족들이 과학 관련 종사자셔서 저희 남편도 이제 네, 과학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얻어들은 이야기를 오늘 좀 마음껏 이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찰위성은 군사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외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번 그 책에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요. 인공위성 하면 군사용으로만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이고 있는 다양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구글 지도, 네이버 카카오 지도와 같은 서비스들이 다 인공위성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북한 주민의 실상이나 환경 문제를 들여다볼 때도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문제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모습을 저희가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던 산림이 황폐화됐느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산림이 황폐화 얼만큼 되었고 그것이 실제 주민들과의 연관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수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이슈가 이제 심각하긴 한데 북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삶의 문제에서 조금 더 가깝게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진짜 나무가 그렇게 없나요? 저는 이제 원래 사는 그런 줄 알았었어요. 원래 사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보면서 진짜 산이 푸르고 푸르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 산이 파란색이 아니면은? 그냥 북한에 사는 웬만하면 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한심한데 약간 다시 벌거벗은이라고 하죠. 네, 약간 좀 그런 편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권한행군 시기에 막 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다 나무 껍질을 이제 뜯어서 그걸 삶아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무가 다 이제 베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심어야 되는데 심는 족족 다 그렇게 또 써버리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거의 없어서 정말 큰일이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거를 증언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다. 백두산이 터질지 그런 가능성도 제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화산의 폭발 그런 메커니즘 굉장히 복잡하지만 인공위성에서도 그런 데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그 떨림 현상들, 그 지표의 변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이것이 이 분화의 징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 중에 방출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천지와 같은 곳에서는 이산화황 같은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물질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 분화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미니 씨가 북한 가서 산이 다 벌거숭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인공위성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저도 진짜 다 벌거벗을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또 인공위성에서 알게 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보시면 되고요. 간략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서 읽겠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실제 그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들에서는 실제로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도 태백산맥, 깊은 산골 이런 곳에는 사실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북한에서도 실제 산림 황폐화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산림의 비율과 면적이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훼손돼서 지금까지 한 25%에서 30% 정도가 황폐화된 걸로 나오는데요. 결국 그 나머지 한 75% 정도는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훼손되는 시점이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인공위성 사진을 쫙 이렇게 연도별로 살펴본다든지 하면 이게 어느 시점부터 어디를 위주로 이렇게 황폐화가 시작된 건지 다 파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고난행군 시기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산림 복구에 대한 노력을 최근에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일까 궁금해서 인공위성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산림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북한 정부 차원에서 산림 건설 계획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석대로 확대해 보면은 북한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사회 문제도 인공위성에서 볼 수 있는 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야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긴 합니다. 우리 되게 유명해졌던 게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올려가지고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 사진을 올린 다음날인지 그 전날인지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아. 혹시 일론 머스크가 제 책을 본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뭐 코로나 시점에 더 빛이 줄어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에너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요, 다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이렇게 지역별로 좀 달라요? 실제 북한에서 하고자 했었던 조림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목표만큼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사실 고무적인 건 하고 있다. 사실 대북 제재나 경제 활동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문제점 중 하나는 평양 주변이나 실제 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중심으로 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접경 지역이나 훼손이 많이 된 살기 어려운 지역은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하면요,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일, 환경에 따라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인공위성 하면은 저희 어릴 때 위성방송, 위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특파원분들 나오시던 그런 게 떠오르는데, 민희 씨는 인공위성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북한에서 그때 광명성이랑 우리 인공위성 쌓아올렸다 해가지고 뭐 나라의 경사다 그래서 막 그때 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북한도 위성 TV다 해가지고 그런 안테나 따로 없이 TV가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날씨를 잘 맞춘다 인공위성 쌓아올리면은 북한도 되게 날씨 어류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 인공위성 덕분에 날씨 예측이 되게 정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인공위성 그것 말고도 내비도 자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내비게이션 없나요? 네, 새로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역할은 잘 못하는 편이어서 사람들이 잘 이용은 안 합니다. 그래서 딱히 북한에서 인공위성 하면은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기네 체제 선전을 위해서는 많이 작용을 하는데 주민들의 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북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무기, 자부심 이런 게 광물 자원인 것 같아요. 통일의 경제적 가치 얘기할 때도 북한에 이만한 자원들이 매장되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공위성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땅 속에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죠. 땅 속에 있는 그 물질들을 관측하는 센서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땅 위에 있는 광물 자원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광석을 생산하는 광산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있는 노천광산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산광산이라고 무산광산. 알려져 있죠. 그거 유명하죠. 거기서 탈북민들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채굴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철광석을 캐고 있는지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 깊은 곳에서 파더라도 결국 파서
어디로 나올까요? 땅. 땅으로 나오죠. 네. 근데 땅으로 나왔는데 그 많은 석탄이던 광물들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땅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 올려놓은 석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적재량, 적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광물을 캐내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들의 수요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만약 갑자기 차가 막 왔다 갔다 그렇죠. 한다든지 이러면 그리고 나서 차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차 결국 항구로 가 있고 항구에서 싣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인공위성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다 걸린다 뭐 이런 예. 게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런 것도 알 수 있어. 전 사실 북한 하면은 강제 노역하는 데라고 해야 되나? 뭐 교화소, 수용소 이런 데가 얼마나 끔찍할까. 근데 그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인공위성을 볼 수 있습니까? 약간의 이제 정보를 갖고 그 지역을 잘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일반 도시나 마을이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실제 그 정치범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이제 관리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티가 나게 보이는 네.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보다 보면 독립적인 하나의 성처럼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시라면 다른 것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하나의 성처럼 그들만의 공간 꾸며져 있다면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의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나오시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북한의 오직 환경과 산림의 지속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과 북은 기후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결국에는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도 이런 문제들을 뭐 인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이 사실 이런 기후 문제, 아까 산림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별한 움직임이 보입니까? 네, 정말 반가운 뉴스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것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매년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북한 대사나 정부 대표단이 코로나 전에는 외무상에 오기도 했었고요.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그 협약에서 원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겠다라는 걸 우리나라보다도 심지어 조금 더 먼저 냈습니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띈다는 것만큼은 반가운 얘기였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인공위성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 감사합니다.